안녕하세요, 김프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총은 엠버의 정화라는 총입니다. 이것도 그 신규 DLC에서 엠버가 주는 그 퀘스트, 그냥 지도마다 그 표시가 됩니다. 다니시다 보면 불꽃 모양이 돼 있고 거기 위치 근처에 보시면은 동상에 이 폭탄 같은 걸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조그만 동상, 애기 동상이었나? 하여튼 뭐 그걸 한 4개인가 설치하고 나면은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일단 요 데칼이나 요거는 어디서 본 듯한데, 이거 데자뷰인가? 어디서 봤습니다 이거. 찾아봤더니 요거과 비슷한 거 아닌가 느낌이. 색깔은 좀 틀리네. 예. 근데 이게 더 요게 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예. 제가 일단은 말리안사 총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하는 게 정이 안 가면 돼 얘네들. 뭐냐면은 그냥 총은 이게 당기면 나가야 되는데 얘들은 꼭 충전하고 뭐하고 뭐전 단계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싫어서 말리안사 총이 아무리 좋아도 잘안 쓰는데 자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직관적인 총 많이 씁니다. 그냥 뭐 제이콥스 뭐 블라드 오프 뭐 아틀라스도 뭐 충전 안 하고 그러면 다 쓰고 달사 다른 건다 그냥 거부감 없이 다 쓰는데 희한하게 말리안사 것만 조금 제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게 충전해서 쓴다는 거.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미지 445. 이거는 데미지가 높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 해야 되나, 애매한 데미지입니다. 근데 탄창 용량이 34발이고, 발사 속도가 초속 11발, 제정시간 2.6초. 아, 이건 사용해 봐야 알겠죠. 예. 19% 확률로 785의 불됨을 초당 줍니다. 이건 뭐 엠버의 정하고 뭐, 그 이번 DLC가 좀 불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아마, 불속성만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우편으로 날아오는 걸로 봐서는 월드드랍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무엇을 태워야 하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불하고 관련이 있죠. 태워야 되니까. 요거는 총 엄청 맞습니다. 말리안 사건은 다 거의 이런 식입니다. 예. 충전하고 쭉 발사하면 한탄창 다 쓰고.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원래 이게 불장판을 깔거든요? 몹을 잡으면? 근데 쟤네들 몹도 지금 불장판을 깔고 있어가지고. 이 총이 까는 건지, 예, 쟤네들이 까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은 보니까요, 이 스펙 붙은 거나 이런 게, 아, 이거, 모양만 전설이지, 희귀나 영웅이어도 전혀 어색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스펙입니다, 일단. 충전해서 쏘고, 이렇게. 부장판이 그냥 쏘기만 깔리나? 제압을 해야 깔리는 걸로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그냥 깔립니다, 부장판이. 바닥에 깔리죠? 맞추기만 해도 깔리는구나. 와. 이거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처리한다 엄청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충전 방식, 아, 여전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은 충전해서 쏘는 거. 그럼 공중에 있는 애들 어떡하죠? 얘는 부장판 깔려도 데미지 안 입는데? 안 입지 않나요? 그래도 입나? 이런 식으로 발사되는 말리안사 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 아, 좀, 어떻게. 아, 좀 있긴 있죠. 뭐, 키로도 위습이나 풍부한 사 발사체. 이런 거는 뭐, 특이합니다. 그게 말리안사 총이란 걸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충전식이긴 한데 그거는 그게 좀 충전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는 445 스펙실이 2배 고 거슬리는 숙련된 지옥의 불길은 반 얘가 제일 데미지가 약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 제버가 주는 거 달사 그래도 데미지 들어가는 건 뭐, 제압하는 그거는 비슷한 느낌? 총알이 빨리 나와서 그런가? 그 다음 스켈실. 불뎀으로는 뭐 스켈실. 스켈실이 가장 좋나요? 이게 스펙상 데미지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사용해 보면 스펙은 스펙일 뿐. 내부적으로 뭘 어떻게 해놨는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제버가 가장 약한데 이게 의외로 모분도 제압하는데 그렇게 비슷합니다. 나머지 스켈실이나 다른 총들하고. 이거 뭘, 뭔 짓을 해놓은 거지? 비슷합니다, 이게, 느낌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개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냥. 그게, 어디서 오는 차일까? 일단은, 불뎀은, 엠버의 정화는 785, 19% 확률. 뭐, 스캑실은 836, 18% 확률. 아, 지옥의 불길은 23% 확률로 737. 일단은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여기서 오는 차인가? 18% 1% 차인데, 그리고 일반 데미지는 2배 정도 되고, 지금타 데미지, 무기 데미지, 중속도. 뭐, 제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예,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린 총은 엠버의 정화라는 총이고요. 그 DLC 신규 맵에서 불꽃 모양, 있는데 가셔가지고 잘 찾아보시면 그 조그만 애기 같은 동상에다가 폭탄 설치하고 네 군데인가 세 군데 설치하고 나면은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